애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어떻게 예. 되시죠? 아들 셋, 손주 다섯. 예. 아들 셋이 앞가림은 잘하나요? 예, 다행히 잘하고 예. 지금 저희 집은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안이거든요. 예. 우리 부모부터 근데 우리 큰아이가 너무 안 하더라고 고3 때. 그래서 딱 한 번 공부해봐라 소리 했어요. 예. 근데 공부 좀 하지 그 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. 네. 하나는 5,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. 죄송하지만 네. 또 하나는 5,000명을 먹이는 사람. 성경은 5,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부자라 그러지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더라. 너 공부 잘하면 5,000명 먹을 수 있지 않냐. 공부해서 남추어라. 5,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. 그 얘기 딱 한마디 했어요. 아,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얘기 안 하고 네. 공부를 하도 안 하길래 그래 하지 말고 놀아라 이 새끼 아주 거지가 돼서 아주 반대로 얘기했네. 아주 바닥에다가 깔판 깔고 앉아서 빌어먹어봐라 이놈아 그랬거든요. 근데 두 가지 다 귀에는 쏙쏙 들어온다. 아,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? 아니 뭐 보통 효과가 아니지. 그날부터 공부해서 그러니까. 교수 됐거든. 저래야 되는데. 대박이다. 아들도 대단하네. 그 얘기를 예. 받아들으니까. 그 다음날 서브 치더라고. 이렇게 오조지 선지에다 공부해서 남추자. 5,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. 그러니까. 하나 더 서브 쳤어. 뭐 뭐라고?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. 와, 진짜. 네. 오늘 지금 이제 집집마다 이것도 많이 붙여요.